백일의 기적은 왔을까요? 근데 백일의 기적이 왔어, 오빠? 왔고요. 저 조금 앞으로 갈게요. 네, 뱀마부부 질문 안녕하세요. 뱀마부부 채널의 뱀문 그리고 마이킴입니다. 네, 저희가 100일을 맞이해가지고 또 이렇게 스튜디오 느낌을 좀 내봤는데 어때요? 100일의 기적이란 말을 너무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반신반의 했던 것 같아요. 갔다 올까?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저희가 가운데에서 100일의 기적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통잠이죠, 여러분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100일을 기점으로 진짜 통잠을 짠 하고 자는 아이들이 있기는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태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조금씩 잠이 늘어났는데요. 처음 잠을 잘 때 첫 잠을 3시간만 자다가 4시간만 자다가 5시간만을 자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첫 잠은 6시간 정도 자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잠이라는 거는 저희 아이가 보통 한 9시에서 10시 정도에 자는데 한 6시간 정도 자고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저랑 남편이랑 어제 기도를 했어요. 되게 바랬어요. 제발 오늘은 통잠 8시간? 생각을 했는데 아, 8시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어제 102일 된 기념으로 첫 잠을 그래도 6시간 50분을 자준 우리 기특한 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일이 되면서 우리 아이가 조금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돌기 시작했다는 거는 뒤집기를 시작했다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뒤집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되집기라고 하죠. 이제 그거는 우리 아이가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성공한 횟수가 한 4번 정도 되는데요. 100일을 기점으로의 우리 아이의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목을 가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마 100일 영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일 사진 찍을 때 의자에 앉혀놨는데 범보 의자에 앉혀놨는데 목을 완전히 가누지는 못해서 목을 뒤로 많이 젖혀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목을 가누고 어느 정도는 조금 목을 조절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수유텀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사실 저희 아이는 밥 먹는 횟수가 4번으로 줄었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일과 중에 이렇게 먹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새벽에 먹습니다. 새벽에 3시에서 4시 그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새벽에 먹는 게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밥을 요즘 한 4번 정도를 먹고 있어요. 사실은 밥 먹는 횟수가 줄어든 것만으로 해도 너무 편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낮잠의 변화예요. 낮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정말 안 자는 아기였어요. 저희 아기만큼 안 자는 아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장담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는 낮잠을 어느 정도 자냐면 안고 있을 때 15분 정도 자는 아이가 저희 아이입니다. 네, 안고 있을 때 15분이요. 계속 안아줬을 때 15분 땅에 내려놓으면 2분만에 깹니다. 그런 아이가 저희 아이인데 지지난주에는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꼭 끌어안고 있으면은 한두 시간을 푹 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우리 아이에게 100일의 기적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불싸 그냥 지난주에는 다시 15분 컷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새로운 장난감에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례로 아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한 80일 정도에 그 전까지는 아기 체육관이 눕혀놓으면 울기만 하고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아서 아 우리 아이에게 아기 체육관은 별로 이렇게 통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거의 80일쯤에 갑자기 아기 체육관 눕혀놓으면 너무 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장난감, 새로운 장난감에 좀 흥미를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샤이니 로봇 모빌만 봤었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새로운 장난감에도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가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손을 잘 다루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좀 손을 다루기 시작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아이가 잠을 잘 안 자서 저희는 속삭이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50일 넘어서까지 속삭이를 꼭
허락도를 해줬어요. 60일까지. 그래서 그런지 손을 좀 다루는 게 조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약간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손은 최근에 되게 열심히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유할 때도 보면은 가만히 안 있고 막 참견하려고 그래요. 막 여기저기 잡고 제 머리카락 만지고 옷자락 만지고 그래서 손을 막 다루는 게 시작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하루하루가 되게 아쉽습니다. 우리 아이 진짜 좀 빨리 커졌으면 좋겠다. 그와 동시에 천천히 자라줬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라는 마음이 함께 드는 게 공존하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태양이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와 함께 이렇게 같이 그 영상으로 이렇게 많은 기록을 남겨놨는데 진짜 하나하나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담아둘 예정이고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자제를 하고 부모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부모들이 공감할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담아두고 싶은 건데 맞아. 우리 태양이가 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태양이도 안녕.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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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